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하는데, 여러분, 리액트가 정말 최신 기술이고, 여러분, 뭐랄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리액트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옛날에 리액트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서버 개발자가 될 것인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술은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서버 개발자인데, 아, 나는 서버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서버 개발자가 당연히 서버만 해도 되는데, 리액트라는 기술이 점점 쉬워지고, 안 하면 너무나 손해일 정도로 쉬워졌어요. 당연히 여러분, 잘 보세요. 흔히 세간에서 좋다고 말하는 의사 변호사. 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성비를 따져서 우리가 뭔가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이 굉장히 작은 노력을 했는데 쉽게 이룰 수가 있고 되게 그다음에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이제 리액트가 거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리액트 자체가 그냥 쉬운 건 아니고 여기 기술 조합이 있어요. 기술 조합을 잘 엮으면은 백엔드 기술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쉽게 이걸 통해서 앱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